Times. 네, 이번엔 로즈우드를 장착한 60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이제 여름이 이 비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요새 이제 뭐 늦은 퇴근을 하고 막 이러니까 거의 한 5시, 6시 이때쯤 늘 밖에 나가보잖아요. 집에 가느라고. 그러면 요새는 진짜 약간 오 시원한데라는 느낌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아침은 아니지. 하여튼 점심 때 저희가 이제 출근하려고 나와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약간 살짝 으슬으슬한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반팔 티고 나오는데.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좀 더웠어요. 네네네. 후덥지근하고 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열대야가 진짜 딱 끝났고 이 비를 통해서 이제는 가을 기운이 확실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비가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독한 여름 버텨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2018년보다 다행히 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뭔가 체감상 되게 좀 오랫동안 계속 맞은 느낌이에요. 네. 그 2018년도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좀 세게 맞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보다는 좀 덜 아프지만 오래 맞은 느낌. 그래서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 살기 좋은 날씨는 지금부터 한 두 달? 길면 두 달? 9월, 10월 정도가 아닐까. 이제 곧 또 얼어 죽겠다 소리 나오겠죠 또. 모든 게 얼어붙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황사, 예. 폭염, 그다음에 경파. 뭐, 한파. 한파. 네, 네 그죠. 하나 더 뭐 있더라? 하나가 더 뭐지? 뭐 꽃가루? 미세먼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네 가지가 있었나 했든.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중에 두 번째 그 폭염을 잘 보냈으니까 네. 이제 또. 폭탄을 잘 준비하는 자세로 가을을 그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민물고기 그 피라냐가 피라냐? 네. 피라냐가 이렇게 유입이 됐대요. 네. 한강에. 그 뭐 살겠나? 그 뭐 그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아. 그 담당자들이 아 이거 겨울 되면 다 죽어요. 이게 워낙 온수에 사는 동물이라 아. 네. 콧방귀도 안 끼는구나. 뭐 콧방귀도 안 끼는구나. 아, 왔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유해 동물들이 잘 못 살아남는 게 한국에서 살아남을 정도면은 얘는 인정. 걔는 벌써 세상을 점령했는데 애들만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서 한국에서 겨울이 한번 들추었다 싶으면 그 다음 해 뭐 온갖 벌레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추워야 돼, 인간하면. 난 그 담당자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겨울에 다 죽어요. 네. 왔어요? 어차피 오래 보고 못 보내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키울까? 우리는 내년에 볼 수 있도록 네. 네, 다들 월동 준비 벌써부터 단단히 하시고요. 자,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60 스트라토캐스터 트레디셔널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의 마지막 기어로 준비해봤습니다. 50이 에릭구상, 네, 깔끔한 빈티지 뭐 이런 한 줄 평을 받았는데 블랙과 투톤 선버스트로 색상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60은 네 가지입니다. 올림픽 화이트, 피에스타 레드, 3톤 선버스트,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늘은 그 중에 피에스타 레드로 준비를 해봤고요. 역시나 그 텔레 5060에서 우리가 느꼈었던 것처럼 약간 소금간 좀 더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 정도의 재료는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34만 9천 원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5cm, 무게는 3.06kg. 전반적으로 팬더 재팬의 뉴 트레디셔널 시리즈들이 다 가볍습니다. 두께 44+2mm, 12프렛 뒤뚤레 77mm. 베이스 뒤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U쉐입 내게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02mm이고요. 지팡은 로즈우드, 지팡공열 반지름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 3개, 원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이거 외우죠? 보통 이런 거 외우고 있긴 있죠. 야, 이거 요 소금간이 좀 더 돼 있고요. 이게 확실히 그러네요. 딱
클린에서 와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샬이고요. 비니루가 심하게 구겨지는데요. 여기서 비교하고 아 좋습니다. 지금 1단에다가 마샬이었는데 그럼 5단 바로 재료가 그렇게 적지 않았네요. 적잖아요. 네. 60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60이 뭐 확 튀어나오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미량의 아주 미량의 오늘 팬더재팬 중에 최초로 매운맛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머진 다 소금간이면 얘는 거기다 후추. 그러니까 뭐. 막 무슨 페퍼류의 매운맛은 아니고 약간 그렇죠. 후추. 페퍼 그러니까 고추류의 매운맛은 아니고 딱 페퍼류의 네. 매운맛이에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좋습니다. 아주 쫙쫙 붙네요. 그러니까요. 좋다. 아, 이거 쫙쫙 달라붙네요. 좋네. 아유, 좋아요. 이야. 확실히 이게 소금에다가 후추까지 좀 들어가니까 예, 더 이제 더 입에 이렇게 잘 달라붙는 재료 향이 확 나네요. 아, 좋아요. 자, 이것도 블루스로 같은 거 드릴게요.
좋네. 예. 아 이게 좋네. 자 육공 스트레 확실히 쫙쫙 붙는 맛.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게리무어상. 게리무어상은 실제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던. 그리고 그게 일본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밈처럼 자리를 잡았던 게 게리가 일본어로 설사라는 뜻이죠. 설사잖아요. 그래서 게리무어상이 게리상이 아주 좀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되게 친근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일본에서. 네 저는 60으로 6회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좋다. 아 뭐 산의 진미가 다 느껴지는. 뭐 스쿼드를 했는데 스쿼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오늘 스쿼드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어이가 없네. 지금 4개를 하면서 딱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히 일치했어요. 이런 경우 저희도 처음인데 이게 분야가 안 일치해도 총점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항목까지 다 일치하고 네. 딱 하나 달랐던 게 첫 시간에 네. 첫 시간에 50 켈레를 할 때 저는 사운드가 27이었고 선생님 사운드가 26이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첫 시간에 50 켈레가 71.5 26 15115 그 다음에 60 켈레가 27 15115 해서 72 예. 그 다음 시간 27 15161 해서 73 예. 이번 시간은 28 15161 해서 74입니다. 자 스쿼드 발표 끝. 28 15161 네. 어제 네 개가 조금씩 다 올라갔네요. 네.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네. 71.5에서부터 74까지 정말 차근차근 잘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60이 차례가 아주 좋았어요. 네 60이 되게 그 구색이 잘 갖춰져 네. 있다고 해야 될까. 네. 뭐 필사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먹을거리가 좀 예. 많습니다. 좋아요. 게리모상 예. 아 좋습니다. 팬더재팬의 매력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결국에는 70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최대한 또 포텐을 끌어올려주네요. 자 뉴트리디셔널 뿐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2라는 또 아주 매력적인 또 다른 옵션이 있으니까 팬더재팬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맥펜이나 미펜 보다가 아 이거 뭔가 약간 이제 너무 익숙해서 진부한데라는 느낌 들 때 한 번쯤 눈을 돌리면 신세계가 펼쳐지는 또 공간이니까 네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트리디셔널 시리즈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시리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